송강호 선배님의 아들로서, 장혜진 선배님의 아들로서, 그리고 소담이의 오빠로서 그 가족의 한 인원이 됐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요. 모든 가족끼리 하는 건 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희 그 처음에 나오는 그 피자박스 접는 씬에서도 서로 막 장난치고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기정이의 대사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입에 잘 붙어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, 빨리 이걸 내 말로 만들어서 연기를 빨리 해보고 싶다란 욕심이 들 정도로 대사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기정이를 하면서 좀 제 말을 제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저도 똑같이 피자박스 접는 장면에서 너무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, 개봉하면 저도 또 어떨지 지금도 많이 또 다시 떨리는 것 같은데 빨리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매우 긴장되는 자리였는데요.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 영화 진짜 행복을 나누면 커지는 게 진짜 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영화랑 같이 함께 이런 좋은 기운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